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담블릭의 라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체는 HG 클랑쉐 커스텀입니다. 이 기체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간다면 발매는 2012년 12월 8일, 가격은 1300엔, 국내에선 약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등장 작품은 기동자사 건담 에이지, 3기 키오 아스노와 함께 베이건을 물리친 세릭 어비스의 클랑쉐를 지휘관기로 개조시킨 기체입니다. 일반 클랑쉐와는 다르게 양팔에 돛즉 캐논을 장착해서 화력을 올렸고 밝은 에메랄드색으로 도장시킨 기체입니다. 이 기체의 파일럿인 세릭 어비스는 정말 멋진 인물이었죠. 간단하게 비유를 한다면 기동전사 건담 시드에 등장했던 무우라 프라가를 닮았다고 해야겠네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클랑쉐 커스텀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가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체도 실드와 라이플을 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실드를 떼주고 라이플도 떼줍시다. 라이플을 떼는데 얘는 이제 손이, 원래는 이렇게 손을 떼서 이제 무장을 떼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장을 올려서 이렇게 싹 빼주면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가변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진짜 정말 좋아요. 어쨌든 자, 다음은 이 손을 이제 돌려줘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손이 이렇게 휙 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손을 빼서 이 손 장갑, 외부 장갑이죠, 이 손 외부 장갑 겸 이제 빔샤벨이 나오는 곳인데, 이곳을 이걸 빼서 이렇게 아래로 돌려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래로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돌려준 상태에서 다시 주먹을, 아니 손을 이렇게 딱 껴주면 되는 거죠. 자, 반대편도 주먹을 빼고, 아야 짜, 주먹을, 아, 이렇게 주먹을 빼고 손 장갑을 빼서 아래로 끼워서 넣어줍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주먹을 딱 껴주시면 네,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돌려줍시다. 팔을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팔을 돌려주시고 이 어깨 장갑, 이 어깨 장갑과 이 돌려준 이 선상을 일치를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치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치시켜주신 상태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자,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꽁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꽁지 파츠죠. 어떻게 보면은 뭐 등 파츠라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떼줄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아. 아, 예,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놓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 고리처럼 생긴 거를 클랑쉐의 뒤쪽 목 쪽을 보시면 찻 보여라 얍, 예, 저기 살짝 보이시나요? 살짝 보이시면은 걸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이거를 이렇게 얍,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주신 상태에서 허리를 쭉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려주세요. 이런 식이 되게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 팔도 똑같이 슉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비행기 형태가 좀 나오죠. 비행기 형태가 나오고, 다리는 정말 쉬우니까 다리 먼저 하고 갈게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바닥만 이렇게 일치시켜서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다리가 끝이에요. 건드릴 게 더 없어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자, 제 팔인데 이 팔을 이 접어주신 팔을 접어서 이 뒤쪽 아까 전에 저희가 붙였던 이 등쪽 파츠로 주먹을 가려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주먹을 가려주세요. 근데 완벽하게 가려지지가 않죠 지금. 이 완벽하게 가려야 할 완벽하게 가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클랑시의 실드죠. 이 클랑시의 실드를 여기 이 홈 부분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끼워주면은 완벽하게 가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도츠 라이플, 클랑시의 도츠 라이플, 이것을 어디다 끼느냐, 이것을 끼우는 곳은 바로 에이지2와 똑같이 정면 기수 부분 앞인데요. 이 클랑시 같은 경우는 이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홈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 홈에다가 클랑시의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쑥 끼워주시고 이 커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클랑시의 커스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는 이 바인더 바인더를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바인더를 당겨주면 이게 도츠 캐논입니다. H2 실버블릿이래. 그 더블블릿에 쓰던 그 도츠 캐논 있지 않습니까? 그 도츠 캐논입니다 이게.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도츠 캐논 앞으로 내어주고 날개를 쫙 펼쳐주면 이렇게 해서 클랑시 커스텀의 가변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여드린다 하면은 랜딩 기어 기믹이 있습니다. 랜딩 기어 기믹이 있는데 랜딩 기어는 각 다리 아래 두 군데와 여기 앞스커트 이 부분이 랜딩 기어 기믹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랜딩 기어 기믹을 한번 해볼 건데요. 랜딩 기어 기믹 짠 짜잔. 네, 랜딩 기어 기믹을 낄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두 부분 이렇게 발목 장갑 쪽이죠. 이 발목 장갑 쪽을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빼면 이렇게 홈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홈 두 군데에다가 이 랜딩 기어를 이렇게 샵 끼워줍시다. 근데 이거 끼워주고 나서 이 남은 파츠는 어디다 끼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여기다가 쭉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파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홈 파여있는 게 있죠? 아래쪽에 홈이 파여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 홈 파여있는 곳에다가 여기 랜딩 기어도 딱 맞물리게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거기에 딱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중앙 이 중앙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떼서 랜딩 기어 기믹 파츠를 여기에 아니다 반대로 꼈다. 네, 이렇게 콱 끼워주시고 요 파츠도 첫 번째 홈이 아니라 여기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홈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랜딩 기어까지 있는 클랑시의 커스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랜딩 기어도 했으니 이제 올려야죠? 베이스에 올려야죠. 자, 베이스에 올라가라. 얍, 베이스에 올라가라. 얍, 젖.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무인데 이거? 그렇다면 카메라를 올려야죠. 샷. 이렇게 카메라를 올려서 이렇게
출격하는 클랑식 커스텀을 연출할 수 있겠네요. 아 좋네. 의도치 않게 이렇게 좀 좋게 나왔어요 지금. 좋네요. 네 이렇게 끝입니다. 클랑식 커스텀의 가변은 이게 끝인데 자 이참에 설명을 해드리고 간다면은 자 일반판 클랑시에는 왜 가변샷을 안 찍어주시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기에 일반판 클랑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넌 좀 옆으로 좀 가보고 자 이렇게 일반판 클랑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른 게 이 날개뿐 이 날개만 다릅니다. 이 날개를 좀 빼서 보여드리면 이 날개만 달라요. 이 날개만 가변 기믹이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진짜 클랑시나 클랑시 커스텀 다 똑같은데 이 날개 앞에 도츠 캐논이 있냐 추가되는 날개 파츠가 있냐 없냐가 다를 뿐이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변 기믹은 전부 똑같기 때문에 클랑시 커스텀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두 대를 같이 두 대를 같이 이렇게 출격하는 걸로 출격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HG 클랑시 커스텀을 가변을 시켜보았는데요. 굉장히 HG2 노멀의 스트라이더 폼과 비슷하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 이유가 HG2 데이터로 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무장도 가변 기믹도 비슷한 거겠죠? 이렇게 두 대를 같이 두니까 화면이 꽉 차서 좋네요. 네, 매우 좋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동사 건담 에이지 등장했던 다나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건담홀릭의 라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